자, 다음 역사 속 특이한 가족들. 이제 세계사예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한 가족만 다룰게요. 아니야, 한 가족 더 할까? 추가로? 그거는 좀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 가족은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예요. 네, 지금 사진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그 가족들이고요. 엘리자베스 2세의 가족을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직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 왕의 재위 중이잖아요? 곧 물려준다고는 하지만, 아마 곧 물려준대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곧 물려준다고는 하는데, 아직 재위 중이기 때문에. 그쵸. 독립의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 정부의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쩌겠어. 역사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그 이씨 왕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쨌든 대한이라는 국호를 이어서 쓸수 있는 거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는 가문이 많죠. 하여간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라든지 엘리자베스 2세라든지 그런 쪽은 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이애나도 있잖아요. 전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비 있잖아요. 왕세자비. 그래서 좀그 그쪽 보 그리고 일단 아직 살아있는 집안이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직 다루진 않도록 하겠어요. 근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일단 죽었기 때문에 다루는 건데요. 이 케네디 가문에 내려온다는 약간 저주가 있어요. 케네디 가문의 비극 해가지고 일단은 존 F. 케네디의 남매 자체가 9명이었거든요, 전부. 존 F. 케네디의 남매가 총 9명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남자는 그중에 4명이에요. 남자는 총 4명이고 형은 군복무 중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그리고 나머지 존 F. 케네디하고 남동생 2명은 정치 활동을 했어요. 자,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을 했고, 그리고 부인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왜 성이 오나시스까지 가냐면 재혼을 했어요. 그치, 너무 일찍 남편을 잃었으니 뭐 재혼은 했겠죠. 영부인 시절 이후 재혼을 했고요. 근데 재혼 이후에는 자녀는 없어요.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이제 뭐냐? 첫 아들 유산하고 아니 첫 아이 유산하고 그리고 1년 후에 딸을 사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캐롤라인 케네디 현재 살아 있고요. 캐롤라인 케네디는 현재 살아 있어요. 뭐냐 전 주일 미국 대사예요. 존 F. 케네디의 딸이 주일 미국 대사를 했었어요. 오바마 정부 때. 주일 미국 대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패트릭 부비의 케네디가 또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어요. 네, 이 여자아이가 캐롤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 대사예요. 그리고 뭐냐?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이후요. 재클린이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막 애들이 태어나는데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 양육을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재혼한 거예요. 하지만 약간 부부관계는 딱히 좋지 않았었는데 그 남편이 아리스토틀 오나시스예요. 그리스 출신 사업가인데 1975년에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는 이제 뉴욕으로 돌아와서 이제 출판 편집자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자선 사업하고 영부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 캐롤라인 케네디는 현재 이제 뭐냐? 1957년생이에요. 1957년생으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지금 60대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뭐냐 그 패트릭 남동생 패트릭이 제왕절개의 여파로 사실 호흡 곤란에 빠져서 죽어요. 옆에 남자아이가 존 F. 케네디 주니어예요. 근데 이존 F. 케네디 주니어는요, 1999년에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 1999년 비행기 사고로 존 F. 케네디 주니어도 죽어요. 그렇고, 그래서 존 F. 케네디의 자녀 중에서는 현재 그 바로 그 잠깐만 캐롤라인 케네디 사진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현재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살아 있고요. 그 오바마 정부 때까지는 주일 미국 대사를 지냈어요. 외교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공개 지지를 했고요. 아무래도 같은 민주당 출신이니까. 존 F. 케네디가 민주당 출신이라서 버락 오바마를 지지를 했었고, 그 오바마 2기 때 이제 주일 미국 대사를 했어요.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 스위트 캐롤라인 닐 다이아몬드가 부른 노래 스위트 캐롤라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닐 다이아몬드라는 가수가요. 당시 이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죽고 나서 그막 나름 그래도 엘리트 교육 받았어요.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막 어릴 때그 캐롤라인 케네디의 모습을 보고 스위트 캐롤라인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대요. 예. 네. 그 캐롤라인 케네디 전그전 주일 미국 대사예요. 그래가지고요. 현재 보스턴 레드삭스에서요. 그 8회에 이닝 교대를 할 때마다요. 그이 스위트 캐롤라인을 부른대요. 왠지 아세요? 그 캐롤라인 캐그존 F. 케네디의 정치적 고향이 보스턴이에요. 존 F. 케네디의 고향이 보스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스턴 레드삭스가 스위트 캐롤라인이라는 노래를 계속 경기를 할 때마다 써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래서 그 스위트 캐롤라인을 캐롤라인 케네디가 직접 부른 적도 있어요. 그 노래만 들려드릴게요. 아, 이거 정도는 캡처해도 되나? 잠깐만. 아마 이거는 캡처해도 될 거예요. 이 화면 정도는. 자, 캡처를 해드릴게요. 여기만 캡처해서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직접 불렀어요. As tradition has it here on this anniversary of the 100th year of Fenway Park, Sweet Caroline, the song played here in the eighth inning, and of 요 course, 사람이에요. it was written by 그 Neil Diamond. 어두운 티셔츠 입고 있는 Caroline Kennedy, who is here at the ballpark today, and certainly enjoying 이분이에요. it very much.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이에요. 현재까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자녀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분. 그냥 뭐 이렇게 떴다고 해요. 그 왜냐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 보스턴이에요. 그 보스턴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이제 그 존 F. 케네디의 그 아빠의 그 사업 문제 때문에 그 뉴욕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이후에 다시 그 하버드 대학 다닐 때 다시 매사추세츠주로 갔고 그 매사추세츠주의 그 캠브리지시에 있잖아요. 케임브리지시에 거기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원의원 출마를 보스턴에서 해요. 그 매사추세츠주에서 계속 정치적 활동을 해요. 존 F. 케네디는. 그래서 딸도 이 보스턴 레드삭스 팬인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들의 정치적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존 F. 케네디 가문의 그 저주가 있어요. 존 F. 케네디 가문의 저주 연표가 있어요. 그 총 9남매였다 그랬잖아요. 그 케네디 전 대통령이. 다시 유사진으로 갈게요. 자, 총 9명이 있었어요. 남매가 총 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사람은 첫 번째 태어났던 사람은 로즈메리 케네디라고 여자예요. 로즈메리 케네디가 첫째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태어났던 사람이 그 조지 푸피 케네디 주니어예요. 조지 푸피 케네디 주니어 아빠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니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 태어났던 사람이 그 캐슬린 캐번디시 후작 부인이에요. 후작 부인. 근데 그 엄마의 눈 밖에 나가지고요. 좀 그 캐슬린은 좀 뭐냐 약간 좀 그런 그 관계가 좀 그 안 좋았어요. 가족들하고. 그리고 네 번째 태어난 사람이 존 F. 케네디예요. 그리고 그 다섯 번째 태어났던 사람이 아마 그 다섯 번째가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섯 번째는 제가 계획이 안 나, 안, 그, 뭐냐.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아, 다섯째.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그리고, 그, 여섯 번째 태어났던 사람이 역시 그 뭐냐 패트리샤 케네디. 그리고 일곱 번째 태어났던 사람이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이에요. 전 상원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 여덟 번째 태어났던 사람이 또 여자 그 진 이름이 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태어났던 사람이 그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이었을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아홉 남매였어요. 자, 그런데요. 1941년 존 F. 케네디의 큰 누나 로즈마리 케네디가 원래 어린 시절 때 그 뇌에 좀 약간 손상이 있었대요. 몰라 병이었는지 아니면 뭐 부상 외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장애가 좀 있었대요.
근데 존 F. 케네디의 그 외조 부모가 서로 육촌 관계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우생학적으로 IQ 60에서 70 사이의 지적 장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1941년에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이 대뇌의 전두엽 있잖아요. 대뇌의 전두엽 그 절제술을 그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이 잘못됐어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근데 현대 의학에서 보면 약간 조울증일 수도 있었어. 어쨌든 그 전두엽 그 절제 수술을 실패를 해가지고 보호시설에서 수용되어서 살다가 좀 은근히 근데 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1944년 8월 12일 조지프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형이죠. 폭격기 조종사로 복무하다가 아프로디테 계획에 참여했다가 사고로 전사했어요. 참전 용사예요. 그형 조지프하고요. 형 조지프하고 존 F. 케네디는 두 명은 세계대전 참전 용사예요. 그래서 전사했고요. 그 1948년 5월 13일 캐슬린 캐번디시 후작 부인이 결혼하고 실제로 남편하고 같이 살았던 시간이 5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가 벨기에에서 전사했어요. 겁나게 불쌍하죠? 응. 벨기에에서 전사했고, 아, 근데 전시 작전에 참가했다 폭발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전사자로 대우받아요. 그럴 경우는 작전 중에 죽었기 때문에 전사로 대우받아요. 전사 대우받아요, 그때는. 전사자 예우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전사자 예우해요. 그 작전도. 전사자로 예우해요. 그렇구요. 그, 이제, 캐슬린 캐번디시 후작 부인이,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전에 결혼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5주밖에 안 됐었고 제그 남편도 제2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에서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캐슬린 캐번디시 후작 부인은 결국 이제 새로 이제 애인을 만났어요. 과부가 돼가지고 새로운 애인은 만났는데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프랑스 세벤느 산맥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애인하고 동반으로 죽었어요. 근데 왜 여기 그 유럽에 왜그 후작이 됐냐면요. 왜 유럽에 후작이 됐었냐면요. 그 1940년대요. 그, 아니, 1930년대 때, 존 F. 케네디의 아빠인 조지프 케네디가요. 주영 미국 대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런던에 가서 공무를 수행할 일이 있었어요. 그 미국 대사, 그 런던 대사가 돼가지고 그 영국에 몇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대부분 다 런던으로 따라가고 당시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조지프하고 그존 F. 케네디 둘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영국 주재 미국 대사. 그래서 대학에 다니는 두 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런던으로 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때 아마 그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캐슬린은. 아마 그 시기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눈밖에 났었는데, 눈밖에 났었기 때문에, 당시 결혼식에서는, 그, 뭐냐, 조지프 케네디 주니어만 참석을 했었고, 장례식에는, 영국 주재 미국 대사에서 은퇴했던 아빠만 참석했었어요. 아빠만 참석했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1955년에는 여기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재클린 리 무비의 케네디 오나시스가 유산을 해요. 유산을 했고요. 그 1956년 8월 23일 재클린이 또다시 딸을 낳는데 사산했어요. 그래서 이 사산된 딸은요, 나중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존 F. 케네디 부부 무덤에 이름 없는 딸이라는 묘비로 같이 안장이 돼요. 국립묘지에 같이 묻혔어요. 사산된 딸은. 나중에 그 결과에 의하면 만약에 딸이 태어나서 원래 아라벨라라는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죽어버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사산돼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1964년 8월 9일로 추정된 날짜에 패트릭 무비의 케네디라고 존 F. 케네디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제왕절개로 인한 조산아로 태어났어요. 조산인데다가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조산이라서 제왕절개를 했을 만한 급한 이유가 있었겠죠. 뭐 의학적으로. 그런데 이틀 만에 호흡곤란으로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고요. 제왕절개했는데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을 당해요. 텍사스주의 주도예요, 댈러스는. 그리고 그 댈러스 바로 옆에 있는 도시 알링턴이 현재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이에요. 텍사스주는 당시 흑인 차별이 제일 심했던 주예요. 그래서 텍사스주는 흑인 차별이 제일 심했는데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I Have a Dream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결국 죽었죠. 총 맞고 죽었죠. 그래서 암살된 것 같아. 그 뭐냐, 인권 문제로 결국 그걸 죽었고요. 그리고 1964년 6월 19일 조지 F. 케네디 부부의 막내,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가 비행기 사고를 당했는데 이때는 살았어요. 1964년 이 비행기 사고 때는 살았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살았어. 운 좋게 살았어요. 그래서 정치 활동을 할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1966년 2월에는요, 패트리샤 케네디가 영화배우 피터 로퍼트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피터가 알코올 중독하고 여성 편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패트리샤 케네디는 이혼했어요. 자, 그리고 1968년,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가요, 이제 존 F. 케네디가 제일 아꼈던 동생이거든요. 그존 F. 케네디 다음으로 태어난 남동생인데, 그래서 제일 아꼈어요. 제일 아꼈던 남동생인데, 그래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그존 F. 케네디가 상원의원을 하던 그 시절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해요. 그 형의 정치 활동을 도와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이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장관이 돼요. 그만큼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해요. 법무장관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상원의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계속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68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문제는 LA에서 서안 그 뭐냐 요르단 출신의 미국인 그 비사라 뭐 비사 비사량가 이 사람한테 암살을 당해요.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암살 당해요. 이게 형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암살 당했어요. 당선이 유력했었는데
후보가 되자마자 암살당해요. 그리고 아마 이때쯤에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그래서 리차드 닉슨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이 됐을 거야. 리차드 닉슨은 존 F. 케네디하고의 그 대선 대결에서 졌었죠. 공화당 출신으로. 그래서 이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암살된 이후 이때부터 케네디 가문은 저주가 꼈다. 참고로 케네디 가문은 원래 친가 쪽하고 외가 쪽이 전부 다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아일랜드 출신이고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가톨릭 신자였어요. 자, 그리고 1969년 7월 18일 에드워드 케네디가 그 섬에서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그 빗길 속에서 차가 다리에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동승했던 비선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는 또 살았어. 근데 이 사건에서요, 다음날 아침까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뭔가 좀 의문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에드워드는 결국 자기의 형들인 존 F. 케네디나 로버트 케네디와는 다르게 결국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대선에 출마 못했어. 아마 지금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1973년 8월 13일 로버트 케네디의 첫째 아들인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주니어가 자동차 운전 중에 그 운전 부주의로 남동생 데이비드는 큰 부상을 당하고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하반신 불수가 됐어요. 남동생이 여친을 하반신 마비를 만들어버렸어. 로버트 케네디의 그 장남이. 그리고 1973년 11월 17일에는요 그 에드워드 케네디 주니어가 12살인데 골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골종양이면요 그 뼈에 종양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그 완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잘랐어요. 1975년 10월 30일에는요 그 마사 목슬리가요 10대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마이클 스케이클한테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이 마이클 스케이클이라는 가해자가요 로버트 케네디의 미망인 에델 케네디의 조카였어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집안이지만 로버트 케네디의 처조카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았어요. 1984년 4월 25일 로버트 케네디 부부의 세 번째 아들인 데이비드 케네디가 플로리다주의 어떤 호텔에서 코카인하고 데메롤의 과다 복용으로 죽어요. 참고로 그 데이비드는요 그 데이비드 케네디 1973년 8월 13일에 맏형 조지프의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서 척추를 다쳤고요. 그리고 그 통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통증이 너무 심한 나머지 마약 처방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약물에 중독됐어요. 그래서 코카인하고 그 마약성 진통제인 데마롤을 원래 그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마약인 코카인을 또 먹으니까 데마롤을 또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 과다 복용으로 죽은 거야. 기구한 집안이죠. 자, 그리고 1986년 에드워드 케네디의 둘째 아들 패트릭 조지프 케네디 주니어가 10대에 코카인 중독에 빠져서 치료를 받아요. 약물 중독까지 걸려 이 집안은. 뭔 콩가루 집안이야?
그리고 1991년 진 케네디 스미스 부부 여덟 그 케네디 9남매 중에 여덟째예요. 그 케네디 9남매 중에 여덟째인 진 케네디 스미스가요. 둘째 아들인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가 있어요. 근데 플로리다 팜 비치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에다 유명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논란이 있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는 무슨 뭐 성폭행 혐의까지 있어. 자, 그리고 1994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재클린 리 무비의 케네디 오나시스가 이제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근데 이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영상을 약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비오지킨 림프종이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결국 이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어요. 1994년에. 1997년 12월 31일에는 로버트 케네디 부부의 네 번째 아들인 마이클 르모인 케네디가 콜로라도의 아스펜에서 스키 타다가 나무에 충돌해서 죽어요. 스키 타다 죽어. 그리고 1999년 7월 16일, 바로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죽는 그 비행기 사고가 발생해요. 이 부부가 그 죽은 이유는요, 로버트 케네디 부부의 그 11번째 자녀인 넷째 딸, 로버트 케네디 부부도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네. 그 로리 케네디의,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촌누이죠. 사촌누이인 로리 케네디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내 등과 함께 경비행기를 몰고 가다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어요. 하필이면 추락한 장소가요, 예전에 자신의 작은 아빠인 에드워드 케네디가 그 체퍼퀴딕 사건을 일으킨 마서스 비니아드의 대서양 상공이었어요. 거기 똑같은 데서 죽은 거야. 그렇구요. 2002년에는요, 이거는 죽은 건 아니에요. 2002년 이건 죽은 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갔다가 암살을 당했던 이 로버트 케네디의 첫 딸인 캐슬린 하팅턴 케네디 타운센트도 그 정치 활동을 해요. 그 메릴랜드주의 부주지사를 정치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지사 선거에 그 도전을 해요. 문제는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선에서 탈락해요. 하원 예선에서 광탈해요. 예선 광탈이야. 죽은 건 아닌데. 뭔가 안타깝죠, 정치 활동에. 그리고 2004년 국제재활센터의 전 직원이 윌리엄 스미스가 1999년에 성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가 하며 민사소송을 했고 그녀에게 한 혐의를 부인해요. 참고로 이 윌리엄 스미스는 아마 그 케네디 가족하고 연관된 그 사람일 거예요.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 로버트 케네디 부부의 세 번째 딸인 메리 캐리 케네디 쿠오모가요, 그 마리오 쿠오모하고 이혼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유는 어느 폴로 선수하고 바람 피웠다고. 여자가 바람 핀 거예요? 메리 캐리 케네디가 바람 핀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2009년, 2009년에요, 그 뭐냐, 작은 그 에드워드 케네디가 뇌종양 판정을 받아요.
근데 캐롤라인 부비의 케네디 슐로스버그 존 F 케네디의 그 뭐냐 딸이죠. 그존 F 케네디의 딸인 캐롤라인 부비의 케네디 슐로스버그는 그전까지 결혼하고 그 평범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근데 작은 아빠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으면서 정치 생활이 약간 이제 끝날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캐롤라인 부비의 그 캐롤라인 부비의 케네디는 2008년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해요. 자기 아빠가 죽은 지 40몇 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자기는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가지고,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를 해요. 2008년 1월에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기고를 해요. 칼럼 제목은, 내 아빠와 같은 대통령, A President Like My Father. 계속 공개 지지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뉴욕주 상원에서 그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하는데요. 그 뭐냐? 당시 뉴욕주 상원의원은 힐러리 클린턴이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었어요.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고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었죠. 힐러리 클린턴은. 그런데 이제 그 버락 오바마하고의 그 대통령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그 버락 오바마는 이제 당시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힐러리 클린턴을 그 뭐냐 국무장관에 임명하겠다 해가지고 국무장관에 임명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때 힐러리의 후임으로 캐롤라인이 뉴욕주 상원의원 도전을 해요. 그런데 2009년에 이 상원의원 도전했지만 그 뭐냐 역시 예선에서 광탈해요. 광탈 이유는 케네디 가문의 후광, 재력 이외에는 정치적 재능이 없다 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면 너무 조용히 살았거든. 1988년 뉴욕시에 유권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투표한 횟수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30분 인터뷰 과정에서 You know, 있잖아요라는 말을 무려 168번이나 했다는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워싱턴 DC로 중앙 정계 진출을 못하고 나중에 오바마 정부 때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을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완전히 거의 칙사 대접을 받았대요. 왜냐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유일하게 생존한 자녀가 대사로 왔다는 그 상징성이 있었어. 자, 그리고 2010년 2월 14일에는요. 에드워드 무어 테드 케네디 부부의 둘째 아들인 패트릭 케네디 연방 하원 의원이 재선 출마를 포기해요. 왜냐면요. 그 뭐냐? 조울증이 있었고 진통제 중독증에도 걸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족이 알코올 과용 문제를 갖고 있어가지고 술을 마셨대.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임기가 끝났어요. 어쨌든 그 현재로서는 존 F 이 케네디 가문이 미국 정계에 그 활동이 지금 끊겨 있지만 하지만 영영 그게 끊길 것 같지는 않다는 추측이에요. 왜냐면 현재 또 다른 후손들이 또 정계 진출의 꿈은 키우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2011년 5월 11일에는요, 조지프 케네디 부부의
또그 딸인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부부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조지프 케네디 부부의 그 뭐냐 손녀죠. 손녀인 마리아 오잉스 슈라이버 슈워제네거가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하고 합의 이혼했어요. 이미 뭐 별거를 몇달 했고요. 주지사 생활 이후에 미래에 대한 구심점을 찾지 못한 끝에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며칠 뒤 아놀드가 10년 전에 가정부와 아기를 가졌었다는 새로운 성명을 발표해요. 그리고 아놀드는 주지사 임기가 끝난 뒤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때부터 별거 후에 이혼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혼 스캔들로 인해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케네디 가문의 아내를 배신함으로써 케네디가의 발도 들여놓을 수 없게 되어 정치 생명 끝났구나.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이혼 소송은 2014년에 끝났어요. 자, 그리고 2011년 9월 16일에는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 부부의 그 맏딸인 카라 앤 케네디 앨런이 그 10여 년의 폐암 투병 끝에 워싱턴 DC의 헬스클럽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 아니, 왜 헬스클럽 갔어? 헬스클럽에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리고 2012년 5월 16일에는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내인 메리 리처드슨 케네디가 뉴욕 자택에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2012년 7월 13일, 캐리 케네디가 졸피 때문에 추정되는 것을 먹고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이게 졸피뎀을 먹었던 이유는 갑상선 약이었다고 해요. 갑상선 암이었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졸피뎀은 사실 그거잖아요. 그 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 치료 중인 그 약을 먹고 실수를 했다. 그래서 주장을 했고 결국 2014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여간 지금까지 하여간 엄청난 그 저주에 걸려있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그냥 그렇고요. 근데 에드워드 케네디에 대한 그 얘기는 없네. 그 그렇고 잠깐만요. 그 로버트 케네디가 죽고, 그리고 그 총격을 받고, 근데 로버트 케네디가 죽을 때도요, 구조원이 도착할 때까지 몇분 동안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야, 결국은. 그렇고요. 그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은요, 2009년에 죽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 뇌종양으로 죽어요. 또그 뭐냐, 로버트 케네디, 그 에드워드 케네디는 또 뇌종양으로 죽고요. 그렇고 뭐시냐, 어쨌든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전 대통령 후보 당시 그 대통령 대선에서 이겨서 취임했으면 그 43세 2개월로 형의 기록을 반년 경신할 수 있었어요.
역대 최연소 대통령 기록을. 물론 승계 최연소에 있어서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있죠. 1905년에 포츠머스 조약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리고 그의 을사늑약이 체결됐지만. 어쨌든 그리고 에드워드 케네디 전 그래서 뭐냐 로버트 케네디 그 후보가 암살당한 이후요.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이었던 허버트 험프리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와요. 그런데 결국 그 리처드 닉슨한테 간발의 차를 져요. 근데 로버트 케네디였다면 아마 당선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공화당 정부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면서 네,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렇고요. 현재 미국의 법무부 청사는요, 건물 이름이 로버트 F. 케네디 빌딩이에요. 그 이유는 2001년 11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탄생 76주년 기념으로 그 법무부 청사 이름을 개칭했어요. 왜냐면 이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을 지낸 적이 있으니까 했고요. 뭐냐?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는 그렇게 죽고요.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 의원, 형들이 계속 암살당하면서 대통령의 꿈을 품었는데 그 정치 생명이 치명타를 입으면서 결국 당내 경선에서 계속 낙선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다선 상원 의원으로만 만족하고, 그래서 조카 딸인 캐롤라인하고 같이 오바마를 지지를 했고, 현재 후처인 빅토리아 레지가 생존해 있고, 그 에드워드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패트릭 조지프 케네디 주니어가 생존해 있어요. 그 로버트 케네디의 그 자녀들 중에 그 로버트 케네디의 셋째 아들 데이비드 케네디는 마약 중독으로 1984년에 죽었고, 마이크 케네디는 스키 사고로 1997년에 죽었고요. 나머지 자녀들은 전부 다 생존해 있어요. 근데 넷째 딸인 막내 로리 케네디의 결혼식에 그 가려고 했던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이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그 죽어요. 참고로 로리 케네디는요, 로버트 케네디가 죽은 뒤에 6개월 뒤에 태어나요. 유복녀예요. 그래서 이제 케네디 가문에서 유독 그 아꼈던 것도 있어요. 그렇고요. 하여간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좀존 F. 케네디 주니어는 근데 정치계에 발을 들이진 않았어요. 그렇고요. 그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지지할 때 아빠가 25년 전이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한 적도 있어요. 20대에. 하지만 엄마가 제클린을 만류해가지고 정치에 발을 들이진 않았다고. 참. 마돈나의 섹스 파트너 때? 하여간. 그래서 그런 케네디 전 대통령 가문에 그런 저주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참 뭔가 비극적인 집안이에요, 케네디 가문은. 몰라. 만약에 이 가문이 미국으로 이민을 안 오고 아일랜드에서 계속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좀 안타깝죠. 자, 참고로 또 이런 그 유명한 그 정치인 가족 중에는 바로 이 가족들도 있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씨가 있죠.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는데, 한 명은 암살당하고, 한 명은 탄핵당해서 쫓겨났죠. 대통령 예우 못 봤죠, 이제. 예우 못 봤죠. 둘은 그런 관계예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역사 속에 그런 특이한 가족들에 대한 얘기 한번 쫙 알아봤어요. 알아봤고요. 아빠도 총 맞고 엄마도 총 맞고 맞아요. 이 가족도 약간 좀 그래서 그 뭔가 그 비극적인 가족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파트는 좀 따로 분류 안 할게요. 이 파트는 좀 짧아요. 아빠 총 엄마 유경수 여사가 일단 총 맞아서 죽고, 아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 맞아서 죽고, 그리고 딸인 박근혜 씨는 아빠를 따라서 대통령까지는 됐지만 임기도 다못 채우고 4년 만에 탄핵소추 과정을 거쳐서 탄핵이 인용돼서 4년 만에 쫓겨났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고형을 선고 지금 현재 금고형을 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없어지겠지만,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예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씨를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안 붙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이미 예우는 못 받기 때문에. 전두환 씨, 노태우 씨도 저는 씨라고 불러요. 예우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예우를 안 받기 때문에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명박 씨도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명박 씨라고 부를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전직 대통령 예우는요, 그 깜방 갔다 오면 예우가 박탈돼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형량을 그 받게 된 벌을 받게 되면 그 예우가 박탈돼요. 근데 이제 바로 재판에 넘어가는데, 일단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우 못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그 가문에 대한 그 비극을 좀 길게 얘기하면서 그냥 마지막에 그냥 짧게 이 박정희 박근혜 부녀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직은 살아계시는데요. 그 캐롤라인 케네디. 이분은 지금 그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성은 다른 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2008년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금씩의 정치 활동은 했어요. 했는데 아마 그 아직은 한참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요, 그존 F. 케네디 그 암살과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를 좀 정확하게 공개할 계획은 있대요. 근데 지금 공개하면 이 캐롤라인이 좀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 클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마 근데 캐롤라인이 그 전에 죽으면 좀 일찍 공개할 수도 있고, 지금 60대니까 아직 모르죠. 모르겠어. 아마 근데 말년에 약간 그런 자기 아빠의 그 죽음에 대한 엄청난 세세한 그 비밀 조사 내역 이런 거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정말 자기는 완전히 그 아기 시절일 때, 완전히 그 어릴 시절일 때, 그 영예일 때, 그 영예로서의 그 상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영예로서의 상처가 있을 텐데, 좀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고, 모르겠어. 좀 아마 제 예상인데, 아마 이제 말년에 좀 그런 가족사와 관련된 슬픔을 알게 될것 같기는 해요. 아니, 드쳐낼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공개가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좀 정확히 몇 년쯤에 공개하는지를 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암살 사건 기밀 문서가 있어요. 현재 2017년 10월 26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기록 수집법에서 규정한 공개 시한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기밀문서 2891건이 이미 공개가 됐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요. 원래는 3140건이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국가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들은 180일간의 추가 검토 끝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무래도 이제 국가 정부 기록이기 때문에 그 공개가 된 거예요. 그당그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 근데 좀 약간 내용은 좀 복잡하고요. 이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다룰 예정이에요. 열람할 수 있죠? 그 캐롤라인 씨가. 그리고 뭐냐? 이 기밀문서에 대해서는요, 예, 좀, 그래요. 암살범도 체포가 됐는데요. 그, 암살범도 이틀 뒤 살해됐어요. 암살범도 이틀 뒤 살해됐고, 암살범을 죽인 사람은 또 마피아의 하급 단원이었는데 감옥에 갔다가 암이 악화되어가지고 2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암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일단은 공개 시한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그냥, 앞으로, 그 뭐시냐. 좀, 마음이 되게 마음 아픈 일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정말 미국이 전 세계가 완전히 그 정신적인 충격에 빠졌고요. 근데 이 케네디 가문과는 또 저주가 있잖아요. 근데 정작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엄마인 로즈 F. 케네디는요. 1890년에 태어나서 1995년까지 살았어요. 100살 넘게 살았어요. 아들들은 엄마들보다 먼저 죽는데, 그래서 에드워드 케네디를 빼고 나머지 아들 3명이 엄마보다 더 빨리 죽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래서, 그래요. 좀 하여간 정보는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요, 이제 존 F. 케네디의 경우는 이제 뭐냐, 암살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2039년에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근데 지금 이미 대부분의 정보가 그 조기 공개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그래서 아마 이제 근데 언젠가는 알아야 될 일이니까 가족들은 그러니까 그 직계 가족들이 다 죽기 전에 아마 공개를 할것 같기도 해요. 사건의 진상은 다 밝혀야 되니까. 좀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죠. 정말 이존 F. 케네디가 나름 그 냉전 시대의 그 대통령을 해가지고 나름 그 열심히 했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몰라, 존 F. 케네디가 만약에 임기를 확실하게 수행을 하고 냉전 시대의 그런 거를 좀 뭔가 종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확실히 했었으면, 아, 저만 이런 방송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했었으면, 그랬으면 아마 좀, 아마 냉전 시대는 좀더 빨리 끝났겠죠? 아마 그러면 북한하고도 만났을걸요? 존 F. 케네디는? 북한하고도 만나서, 그럼 통일도 앞당겨졌을 수 있었겠죠? 북한의 정상하고 미국의 정상이 여태까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번에 김정은이 만날 예정이잖아요? 그 트럼프를. 그래서, 만날 예정이지만, 올해 노벨 평화상은 일단은 대통령이 받을 것 같기는 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남북 관계가 이런 게 엄청나게 좋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둘중한 명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케네디 얘기하다 보니까 냉전 시대 얘기까지 왔는데, 네. 어쨌든 그런 냉전 시대에 아직 잔해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북한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냉전 문제가 하루빨리 완전하게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자, 이 교육 컨텐츠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